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간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의 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팔복의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은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제는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핍박을 받는 사람, 의 때문에 미움을 받는 사람, 시기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팔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헌장,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지향점, 우리 삶의 표준, 나아가야 될 삶의 모습, 이런 것이 팔복입니다.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럼 여기 노는 의인은 누굽니까? 여기 노는 의인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의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2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관련되어서 박해를 받거나 시기를 받거나 미움을 받거나 하는 욕을 먹는 모든 것들이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모든 핍박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했는데 뒤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는 의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모함을 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모함을 받는 것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집안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욕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가 우리를 욕을 하고 박해하고 모욕하고 악한 말을 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거기에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건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모든 박해, 이런 박해는 복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박해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받는 박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스스로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박해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으면 이런 박해를 안 받지만은 믿어서 받는 이 박해는 자발적으로 받는 박해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습니까? 세 번씩 기도했어요. 모함을 받고 시기를 받아서 바벨론 나라에 섬기는 신 말고 그 왕 말고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다구리에 집어넣어라 하는 그런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다구리까지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은 그들 보시고 그를 건져주시고 총리로 삼아주시고 복을 주었는데,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할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할까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타협을 하는 종교는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교 믿는다고 막 박해하는 사람 봤습니까? 불교 믿는다고 막 박해하는 거 봤습니까? 왜 박해를 안 받는 줄 아십니까? 그림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불교의 상징이잖아요. 원래는 저 그림이 십자가였어요. 근데 십자가처럼 딱 뿌라스라 되어 있는데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끝이 다 꼬불꼬불 됐죠. 이것은요, 이제 이게 어느 사회로 가든지 불교는 그 사회의 종교, 그 사회의 사모니즘 이런 것들과 결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한 길로 쫓가는 게 아니고 구부러져 버려요. 그래 박해를 안 받습니다. 살생을 하지 마라. 그래도 개고기 먹잖아요. 아무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가서 절에 절만 하는 거죠. 빌기만 빌는 거죠. 원래 여러분, 불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석가모니가 돌아갈 때도 유언을 남겼습니다.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유교가 들어와가지고 유교가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는 종교는 유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요, 유교처럼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원래 고려시대는 우리나라 국교가 불교입니다. 불교. 그런데 조선에 이승계가 들어오면서 불교를 억압을 했습니다. 유교를 들여와가지고 유교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원래는 자기는 제사 지내는 종교가 아닌데 유교처럼 제사를 지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 믿는다고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천주교가 밖에 받는 거 봤습니까? 남들 제사 지내려고 하면 제사 지내고, 술 먹으려고 하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다 하니까 아무도 말 안 합니다. 아무도. 아무도 그 사람들을 핍박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다니고 보십시오. 교회 다니면 직장에 가서도 술 마시라고 술 안 마십니다. 아니, 술 안 마시면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술 안 마시면 음주운전도 안 하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안 마신다고 핍박을 합니다. 왜 너는 술을 안 마시느냐? 여러분, 담배 안 피우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거 끊으려고 얼마나 국가적으로 예를 하고 노력을 서는데도 불구하고 안 피우면, 야, 한 대 피워. 피워. 아이 새끼. 이거. 꼭 절에 다닌다고, 아, 교회 다닌다고 말이야. 안 피워. 이렇게 한다니까. 좋은 일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박해하고 핍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해도 그 사람들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오늘 이 땅을 살다가 오늘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갈 곳이 있습니까? 불신자들은요, 아무리 잘 사는 재벌한 데 가서도 물어도 오늘 만약에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은 갈 곳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재벌도 갈 곳이 없어요. 그 많은 몇 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재산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바라보면 그 사람들은 열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지지 못하고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이런 박해가 올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즐거워하고 기뻐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성도를 향한 이런 핍박은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나에게 박해가 오고 나를 욕을 하고 모함을 하고 악한 말을 할 때에 내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당하는 모든 박해와 핍박은
바로 예수님에게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예수님에게 박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나를 박해하는 것이라서, 예수님이 누군가가 나를 욕을 하는 것은, 예수 믿는 나를 욕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욕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로 알아라.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9장 4절 5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 죽이려고 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이 사울 이야기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박해했다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고통을 당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받는 것이고, 나를 욕하는 것은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욕하는 것과 같고, 나의 박해는 예수님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받는 모든 박해는 복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에 예배라고 하는 예배는 빠져본 적이 없었어요. 어른들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도 다 참석했습니다.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새벽 기도도 가고 다, 심지어 구역 예배까지 다 갔어요. 매일 구역 예배도 갔는데 우리 생칠리 교회는 교인이 20명이 넘질 않았어요.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인데 전도사님이 월요일 날 저 서울에 공부하러 가시면은 금요일 오후에 내려오시면은 그때에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 예배도 드리러 갔어요. 그러면은 할머니들이 계란을 몇 개 삶아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공부하시고 수고한다고 드시라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제가 늘 예배 드리고 따라다니고 하니까 손선생,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기 때문에 저를 손선생이라 불렀는데 저한테 손선생 계란 먹으라고 하면 나는 그걸 내가 다 먹었어요. 주는 대로 먹어놓으면 막 할머니들이 막 에이 니는 막 새벽기도 아, 니는 구역 예배 안 와도 되는데 학생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주는 계란 다 먹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당했다고. 그래도요 예배라고는 예배는 안 빠졌습니다. 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김해농공 우리 김명태 전원님과 같은 반에 공부를 했는데 우리는 시험을 쳤어요. 기능장 시험을 치잖아요. 화학분석 시험도 치고 위험물 시험도 치고 열관리 시험도 치고 하는데 이 모든 시험이 대부분 주일날 다 잊었어요. 나는 주일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기 때문에 다 그런 것들을 거절을 하고 앉았습니다. 나중에는 우리 이덕호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다른 종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험을 안 치는 학생들은 이번에 다 잘라라 그래서 자를 수밖에 없게 됐다고. 이번에는 반드시 원서를 내고 시험을 쳐라고. 그런데도 저는 시험을 못 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시험을 며칠 앞두고 우리 어머님을 모시러 오라 그래서 저희 어머님을 학교에 모시고 갔더니 당신 아들이 예수 믿는다고 시험도 안 치고 해서 예배 드린다고 시험도 안 치고 해가지고 이제는 퇴학을 당하게 되었다고 막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학교에서 울고 불고 이 새가 만발을 빠질 죽을놈아 네가 이제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뭐해 먹고 살래? 예수 믿는다고 이제 학교도 중퇴하고 네가 인간이가 막 욕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선생님께 자퇴서를 썼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있는 데서 자퇴서를 썼더니 저희 선생님이 자퇴서를 딱 저장에 엎어놓고는 이따라와 그래도 화공과 실험실에 가서 엎드려 받쳐가지고 그 물 청소하는 물 그걸 걸레를 빼가지고 그 자루로 엎드려 받쳐 자식아 나도 교회 다니는데
한문 가서 예배 한문 학교에 가서 시험 치고 이름만 적어 놓으면 되는데 네가 이렇게 고등학교 중퇴해서 되겠어? 그래가지고는 다시 시험 칠래 안 칠래? 저는 시험 문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 이랬더니 엎드려 맞춰가지고 막 때렸어. 때렸는데 저는 막 아 그것을 맞으면서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 눈물 콧물이 나오는데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맞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막 그래 울었다니까. 그래서 잣대서를 쓰고 집에 왔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그때 자퇴를 했을 건데 정말 놀랍게도 울산에선가 시험을 치려고 했는데 그 실험실에 화공 가니까 뭐 하다가 불이 나가지고 시험을 못 치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월요일날 시험 친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복학을 해서 시험을 치고 졸업을 할 수가 있고 자격증도 땄죠. 아무 선먹을 데 없었지만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받는 모든 박해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박해를 받을 때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 12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두 가지 이유가 뭐냐? 박해받을 때 기뻐해야 될 두 가지 이유는 첫째로는 우리의 상이 어떻다고요?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노아도 선지자잖아요.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뭐가 비가 온다고 방주를 만들어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어 이 미친놈아 이렇게 욕을 하고 조롱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은 노아와 같은 존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반대하고 핍박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그 고난 가운데도 성벽을 완성했잖아요. 박해를 받는 사람은 느헤미야처럼 동일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 예수님도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베드로 모든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에 바로 그것은 선지자들과 동일시되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바라보면서 와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런 선지자를 우리는 우르르 보고 존경하고 기뻐하는데 바로 주를 위해서 어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은 이 선지자들의 대열에 동참을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감으로 선지자들의 그 대열에 동참을 할 수 있는 것은 큰 영광 중에 영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우리가 언제 이사야처럼 옆에 가서 이사야 선지자 옆에 가서 나도 야 선지자처럼 옆에 서가 있고 나도 세례요한처럼 옆에가 서가 있고 나도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처럼 거기서 같이 함께 동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박해를 받는 사람은 바로 선지자들과 그 대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여기 보니까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 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앞절에 10절에 보면은 10절에 다시 보면은 시작! 어를 위하여 박해를 뭐한 자? 뭐한 자?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본 사람 한 손으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정말 슬퍼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받은 자. 여러분들이 어를 위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참, 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군대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네. 나는 논산훈련소에 83년도 12월 3일 날 입소를 했어요. 눈이 많이 왔습니다. 논산훈련소 그 예배당 앞에 나는 눈이 와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잔디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군대 왔습니다. 나를 어디에 보내주든지 그곳에서 그 부대를 다 복음화시키겠습니다. 다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어느 부대를 갈까 기다렸는데 701 특공대에 뽑혀갔어요. 거기에 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부대도 없고, 부대에 배치받아서 가보니까 불판에 텐트밖에 없어요. 텐트 시커먼 텐트 쳐놓고 텐트 안에서 한겨울인데 팬티 하나만 입고 사는 거예요. 와, 저게 인간이가 원숭이가.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지 말자 10km 구부리는데 한번 그, 이야, 저 목소리가 까마귀 같아. 도대체 사람 목소리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신병이니까 아직 중대를 배치받지 않고 보니까 사람들이 영하 10도가 돼가지고 팬티 하나 입고 그 눈길을 구불해서 오는데, 눈썹이고 이 속눈썹이고 머리 위에 기미서리가 기미 올라가다가 얼어가지고 하얗게 내가 도착한 거예요. 놀래키질 촛불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주간에 목요일날 제가 가야 될 중대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신병이 왔다고 회식을 하면서 술을 먹으라 그래. 여러 군대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옛날에는 술 먹으라. 술 못 마십니다. 세 번이나 꺼냈어. 세 번 단에 못 마신다 그랬어. 그랬더니 술잔을 그 텐트 흙바닥 위에 빡 집어 던지면서, 야, 이 자식아, 너 평생에 내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술 안 마신 것 때문에 벌써 열받아가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난 알아보니까 우리 부대는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 없고 저 연대 본부에 예배당이, 그것도 천막으로 친 예배당이 있었어요. 11시 예배 드린대. 그런데 우리는 월라수목금금금 토요일 날 주일 날 쉬는 날이 없었어요.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그래서 주일 날에도 연병장이 모여서 신병들이 특공무술 배운다고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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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특공무술 하고 있는데, 제가 딱 보니까 10시 한 40분 정도 되겠더라고. 그래서 앞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특공 이병 손연보 용무에서 왔습니다. 뭐야? 종교활동자님 와야 되겠습니다. 종교활동? 그 일찍 사령이 나와서, 야 이 새끼야, 이게 고참들이 아무도 종교활동 종자도 안 꺼내는데 이제 배치받은 종교활동을 같이 온다고, 들어가 하면서 딱 서가지고요, 이 워커발로 제가 서가 있는 앞을, 앞에 제가 서가 있는데 이 워커발로 딱 때리는데요, 빡 맞아. 제가 그냥 몇 미터 팍 자빠져. 또 한 5분쯤 있다 또 나갔습니다. 특공이면 선임을 용무에서, 뭐야 이 자식, 종결도 이 새끼가 미친다 하면서 이 제비 손날치를 가지고 몸 밑에 딱, 이거 딱 때리니까 제가 그냥 살짝 기절했어요. 이거 딱 때리면 기절하거든. 그래서 일어나서 또 하고 있다가 한 5분 정도 지나고 나서 특공이병 손님이 종결동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 그냥 가버렸어요. 야 이 새끼야 안 돌아와. 그냥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오니까 부대가 난리가 나서, 야 신병이 이 특공대에 와가지고 지원자 예배를 드리러 가. 그것도
일찍 사령 앞에서 그냥 경례하고 안 보내준다 가버려. 그날부터 얻어맞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단연코 하루도 안 맞고 잔 적이 없었어요. 그 다음 주간에는 사격, 주일날에는 사격을 하는데 사격을 하다가 또 경례를 했습니다. 이 아이 새끼 미쳐서 얻어맞고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총을 옆에 맡겨놓고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육군에 주일날 당연히 종교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우리 부대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갔다 왔더니 막 고참들이 저를 잡아먹으라. 그리고는 저와 같이 그 부대에 갔던 동기들도 야 현보야, 니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 이 자식아. 그날부터 얻어맞는데 잠을 자고 있으면 누군가가 제 머리를 톡톡톡 두드리는 거예요. 불친몸이 깨웠지. 그 밖에 나가봐라. 밖에 나가보면 고참이 엎드려 받쳐. 야 이 새끼야, 아무도 종교활동 안 하는데 혼자 종교활동을 가. 여기 사제야? 사회야? 엎드려 받쳐. 이래가지고 물풀에 남았다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 군대는 인정사정 도와줍니까? 딱 잡고는 딱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리면 그냥 이마 똥꼬에서부터 직장으로 째리 완전히 이거는 맞아본 군대 가서 맞아본 사람 다 알 겁니다. 그 말을 못해요. 그런데 그걸 30대씩 그대로 맞는 거예요. 이거 뭐 억소리도 못 내잖아. 그 다음날 되면 또 누가 톡톡 두드림 눈을 떠보면 또 나와요. 또 얻어맞고 얻어맞고 나중에는 너무 사람이 많이 맞고 맞다 보니까 사람이 그냥 바보가 돼버려요. 그래서 저를 고문관이라고 그래. 행광대라고 그래. 옛날에는 손인부, 내 이병 손인부 이랬는데 나중에는 손인부 그러면 예? 사람이요, 이 사람한테 맞고 저 사람한테 맞고 너무나 많이 맞다가 보면은 사람이 그냥 저질로 진짜 바보가 되면 바보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부대를 복음화 시키겠다고 작정을 하고 이 군대 생활 국가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나는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기로 왔는데 내가 만약 예배를 안 드리면은 매는 안 맞겠지만은 내가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떻게 이 부대를 복음화 시키겠습니까? 계속 주일마다 갔어요.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가서 얻어맞고 얻어맞고 매일 얻어맞았습니다. 그래도 제 밑에 후임자가 들어오면은 내가 보초 대신 써줄게. 편지도 쓰고 해라. 여러분 군대에서 보초 갔다 와서 한 문 더 서는 거는요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모르지만은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지. 그 마음으로 내가 보초 쓰고 왔다가 다시 옷을 갈아입고 또 보초를 서러 또 나가지고 그러면서도 얻어맞고 얻어맞고 안 맞고 잔 적이 없어요. 저 우리 집에 특공대에서 매일 저녁마다 일기를 적어서 그걸 제대할 때 가져와서 지금도 우리 집에 있어요. 내가 그걸 읽으면 지금도 막 눈물이 난다니까. 얼마나 많이 맞고 맞았는지. 나중에는 옆에 있는 소대의 고참들이 총기 수리를 하는데 우리가 K1 소총이라고 조그마한 소총을 가장 먼저 지급을 받았어. 이걸 분해가지고 총기 수리를 하는데 옆에 고참이 야 이 새끼야, 너가 예수 믿으면은 너 하나님 지켜주지? 네 지켜줍니다. 야 이 새끼야, 너거라면 너거는 하나님 지켜주겠네. 이러면서 총구를 갖다가 팍 박아서 여기에 총구가 팍 꼽히가지고 여기도 지금 다 기분하세요. 그냥 막 옛날에 시골에서 돼지를 잡아가서 목을 따면은 피가 줄줄 흐르고 피를 봤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내 느낌이 피가 줄줄 흐르고 하루는 무밭에 가서 무를 군대에 먹으려고 무를 이제 겨울에 묻어난 것을 파가지고 오는데 거기 갔다가 고참들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또 막 이야기를 하길래 원래 우리나라의 육군에 주일날에는 예배드리도록 돼 있는데 우리 부대가 종교 시간을 허락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원래 주장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랬더니 고참이 야 이 새끼야, 니 때문에 죽겠는데 뭐 어때? 원래 뭐 주일이 돼 있었어. 이러면서 그 무를 받은 삽을 가지고 이 새끼야 하면서 싹 휘두르는 내가 싹 피했는데요. 피했는데 삽이 이 순식간에 싹 지나가면서 이 이하고 입술 사이에 지나가면서 이 입술이 싹 이게 탁 닭똥집처럼 탁 갈라져 딱 떨어졌어요.
그걸 가지고 손을 움켜잡고 무실하듯 깁는데 우리 부산대학교 여기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군대에 업무관으로 와 있던 그 의사 선생님이 그걸 기부면서 지가 울더라고. 그렇게 맞으면서도 여러분 박해를 받은 자는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 받은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계속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나중에는 부대 전체에서 그 사실을 알고 저 혼자만 교회를 가라고 했었어요. 저 혼자만 오늘 주일날 부르더라고. 일찍 사령이 소림보 일병은 빨리 사령관실로 오라고. 그래서 뭐 나를 또 때려 펴려고 그러나 그걸 갔더니 사령관이 오늘부터 네 혼자 교회를 가라. 아마 우리 부대에서 주일날 계속 교회 가는 걸 보고 저 자식은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니까 안 되겠다 그냥 보내주기로 한 것 같더라고. 그래 가면서 그때부터 그 다음 주일부터는 내가 내 후임병을 한 사람 데려왔습니다. 데려왔더니 그 사람 보더만 야 그래 그 뒤에는 뭐야 같이 종교활동 야 니 혼자 가라 그랬잖아 야,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야 이 새끼 봐라 알았어 갔다 와. 이래서 한 명 두 명 다 데려와서 결국은 여러분 총구를 가지고 저를 머리를 깨고 제 목을 박아서 완전히 목을 작살을 내고 삽을 휘둘러서 제 입술을 떨어뜨리고 했던 이 모든 고참들도 내 밑으로 후임자들도 100% 예수를 다 믿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소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양성환 목사님이 그때 군목으로 왔는데 여러분 확인 안 해보십시오. 우리 부대 전체 16개 그 부대 중에서 우리 제가 소속된 여기서 16개 전체가 있는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참석해요. 전 소대원들이 다 100% 예수를 다 믿는.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어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이웃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관된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고 어를 행하고 박해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영육의 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육의 복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느낍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신학생이 14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나 막 그렇게 저처럼 매를 맞고 다니고 끝까지 다니고 얻어맞고 터지고 깊고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세월이 지나서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박해를 받은 순서대로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고. 내 뒤에 박해를 받은 사람이 우리 정원태 선교사님입니다. 그도 교회 다닌다고 막 우리 부대는 아니지 막 얻어맞고 그랬는데 현보야 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부대에서 많이 얻어맞아서 휴가 나와가지고 짝대를 가지고 팔목을 불러가지고 좀 병원에 입원해 주고 싶어서 몽둥이를 가지고 팔목을 불러가지고 좀 쉬고 싶어서 그런데도 팔은 안 불러지고 이렇게 부어가지고 아파서 죽을 뻔해. 그만큼 박해를 받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박해를 받은 순서대로 복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서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박해를 받는 모든 것들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 팔복 중에서 마지막 복이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어를 위해서 박해받는 이 모든 자들 다 복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은 주님과 동급으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그 대열에 동참을 하는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장 단위도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이야기도 안 합니다. 표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는 죽어도 안 하죠.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지도 안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바로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우리 주님이 대신 받는 것 같은 거고, 선지자들의 대일에 동참하는 이런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복을 받고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나는 평안히 사는 건 아닌가, 나는 아무 박해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니고 그거는 슬픈 일입니다. 박해를 감수하고라도 주를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